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무법지대, 세계 최대의 빈민가로 악명을 떨쳤던 이곳 바로 구룡성채. 구룡성채는 홍콩이 영국에 넘어갈 때 유일하게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영국 모두 이곳을 관리하지 않았죠. 결국 도시의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구룡성채에는 범죄 집단이 판을 치기 시작했고, 이내 도박, 매춘, 불법, 약물 등이 성행하면서 무정부 상태의 웰컴 투 헬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각박한 상황 속에 노출될 바에는 어떻게든 도망치기 마련이지만, 한때 난민들과 범죄자들은 갈 곳이 없어 구룡성채로 몰려들게 되었다고 하죠. 그 결과 인구 밀도 평당 40명, 이걸 1제곱킬로미터로 환산해봤을 때 인구 밀도가 190만 명을 찍게 되면서 역사상 최고의 인구 밀도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기 힘든 곳으로 악명을 떨치게 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현실판 마귀의 운걸 환영한다, 홍콩 구룡성채 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거슬러 중국 송나라 시기. 송나라는 해상무역을 장려하면서 많은 상선들이 오갔습니다. 이로 인해 송나라 근처에는 해적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해적들이 상선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해안지역을 약탈하기 시작해 송나라는 해적을 방어하기 위한 해상방어거점들을 지었고, 홍콩섬 옆에 구룡반도에도 소금약탈을 막기 위해 구룡채성을 짓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구룡채성은 작은 초소 같은 공간에 불과했지만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규모가 커지게 되죠. 먼저 1840년에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제1차 아편전쟁이 터지는데요. 뭐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청나라가 탈탈 털리면서 끝나잖아요. 청나라는 영국과 난징조약을 체결하고 홍콩섬을 영국에 넘겼습니다. 바로 앞에 영국이 주둔하게 되자 청나라는 홍콩섬을 감시해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러게 왜 깝치고 그래?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겠지? 홍콩섬은 내가 가져간다? 여미? 저 미친놈들이 이게 우리 잘못이라고? 너 방금 뭐라고 했냐? 또 깝치지? 꼬우면 한 판 더 뜨든가. 그래 너 죽고 나 죽진 못하고 나만 죽을 것 같으니까 감시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있던 구룡채성에 청나라의 주력군인 팔기군을 주둔시킵니다. 청나라는 만약에 대비해서 구룡채성에 대한 개선작업에 들어갔죠. 강력한 방어벽을 세운 구룡채성은 단단한 요새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영국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구룡반도를 영국에게 넘겼고, 1898년에는 영국에게 홍콩섬과 구룡반도 주변의 신계지역을 99년 동안 빌려줍니다. 이때 청나라는 영국과 합의해서 구룡채성만은 청나라 관할로 남겨두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시 구룡채성에는 청나라 군대와 관리 등 700여 명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괜히 청나라 군대가 홍콩 한가운데 남아있으니까 좀 거슬려, 마침 영국은 1899년에 신계 토착민의 반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걸 이용해서 광저우 총독이 저항을 돕기 위한 군대를 움직인다 라는 핑계를 대고 구룡채성을 점령해버렸죠. 결국 구룡채성에서 청나라 군대와 행정관이 모두 물러나고 구룡채성에는 소수의 인원만이 남았는데요. 하지만 영국은 구룡채성에 대한 관할권이 없었고 이곳은 영국과 중국 모두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구룡채성은 여전히 든든한 성벽이 지켜주고 있었고 사람들에게는 옛날 중국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관광지로 여겨졌죠. 그러나 1939년에 구룡채성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릴 일이 터집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먼저 1941년 일본은 영국을 몰아내고 홍콩을 점령하죠. 당시 구룡채성 근처에는 영국에서 만든 작은 활주로가 있었는데요. 일본은 이 활주로를 넓혀서 항공기에 이착륙에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구룡채성의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카이탁 공항을 만들죠. 그렇게 구룡채성을 지켜주던 성벽까지 사라지자 구룡채성은 슬럼가가 되었습니다. 전쟁 난민들이 싹 다 구룡채성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망한 일본은 홍콩을 다시 영국에게 돌려주었죠. 하지만 구룡채성에는 제2차 세계대전 난민과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국공내전으로 인한 난민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48년에 영국은 구룡채성에 진입해서 난민들을 몰아내려고 했지만 난민들의 저항이 너무 거세해. 게다가 국공내전으로 바쁜 와중에도 중국 국민당은 영국에게 구룡채성의 소유권을 주장했죠. 어쩔 수 없이 영국은 관리와 경찰을 파견하려던 계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뭐 이대로 국민당이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중국 공산당이랑 싸우느라 바쁜데 신경 쓸 수 있을 리가 없지. 결국 구룡채성은 그대로 누구의 관리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죠. 심지어 국민당은 1949년에 공산당에게 밀려 대만으로 갔잖아요. 이로 인해 국민당의 중화민국은 구룡채성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고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은 굳이 홍콩 안쪽에 있는 구룡채성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즉 구룡채성은 다시 한번 모두에게 버려진 곳이 되었다는 소리였죠.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으니 구룡채성은 홍콩에서 받아주지 않는 난민과 범죄자들의 소굴로 변했는데요. 1958년에는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미친 짓이다 라면서 구룡채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 시작된 문화대혁명 때에는 지식인들이 탄압을 피해 들어왔죠. 심지어 범죄 조직인 삼합회도 구룡채성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때부터 구룡채성이라는 원래 이름은 거의 잊히고 사람들에게 구룡성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구룡성채는 사람이 살 공간이 부족해졌죠. 그러나 공간이 부족해도 구룡성채로 향하는 난민 행렬은 끊이지가 않아 사람들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위쪽으로 높여나갔습니다. 원래 2층에서 3층짜리 규모의 단독주택이었던 건물들을 증축한 끝에 완성된 높이는 무려 15층. 뭐라고? 2층짜리 건물을 15층까지 높였다고? 아니 그거 위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당연히 무정부 지역인 구룡성채의 건물들은 불법으로 증축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건축상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수로 같은 시설도 제대로 갖출 환경이 안 되다 보니 위생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룡성채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고 건물 바로 옆에 또 건물을 지으면서 구룡성채 내부에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네. 그 정도로 당시 구룡성채라는 좁은 공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5만 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구 밀도를 확인해보면 무려 1제곱킬로미터당 약 190만 명,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514명이고 서울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15,551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룡성채 인구 밀도가 서울 인구 밀도보다 약 120배 높고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보다 약 3,700배 높다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구 밀도를 갖고 있다 보니 구룡성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구룡성채 사람들은 중앙만큼은 증축을 하지 않았죠. 어우 답답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건물을 더 높이든가 하지. 야 여기서 건물 더 높이면 그때는 진짜 무너진다. 지금도 아슬아슬해. 아니 그러면 새로 지으면 되잖아. 저기 중앙은 왜 비워놓은 건데? 이 새끼가 선 넘네. 저기는 애들이랑 어르신들이 다니는 곳인데 너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 중앙에는 유치원, 양로원 같은 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노인을 생각해서 중앙을 비워놓다니 구룡성채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라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구룡성채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존재했죠. 아니 내부에 병원들도 존재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앞에서 문화대혁명으로 지식인들이 구룡성채로 도망쳐왔다고 설명해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의사들도 있었는데 홍콩에서는 중국 의사 면허를 쓸 수가 없었고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구룡성채에서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벌였습니다. 구룡성채에선 이렇게 무정부 지역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각종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먼저 사업가들이 각종 무허가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인권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쉬는 날도 없이 거의 하루 종일 일을 시켰죠. 당연히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룡성채로 흘러들어온 삼합회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기 시작한 거야. 삼합회는 성매매업소나 도박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기본이었고 아예 아편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불법 약물에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당시 구룡성채의 불법 약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영국인 선교사 제키 플린저가 불법 약물 치료소를 설립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것만 해도 삼합회는 큰 문제였지만 이놈들은 지들끼리도 싸우고 다녔습니다. 뭔 일이 터지면 칼부림 나는 건 당연한 거였고 심각할 경우에는 서로 총을 쏴짓기면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로 인해 구룡성채는 외지인이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구룡성채 주변까지 위험해지자 홍콩 정부도 움직입니다. 1973년에서 1974년 사이에 홍콩 경찰 3천여 명이 구룡성채로 투입되었고 삼합회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구룡성채는 그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계속해서 무법지대로 존재했다는 거였죠. 그러나 이런 상황을 한 번에 뒤집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중영 공동선언. 영국은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중국에게 완전히 넘겨받아서 괜찮았지만 신계지역은 99년간 빌린 거였기 때문에 1997년에 다시 돌려줘야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처음에 중국에게 조금만 더 빌려줘라 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중국이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지. 당연히
중국은 NO를 외쳤고 어쩔 수 없이 영국은 홍콩을 넘겨주어야 했는데요. 문제는 홍콩 땅에서 신계가 가장 넓은 지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계 지역을 돌려준다면 홍콩 땅 대부분이 중국으로 반환된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영국은 아예 홍콩 전역을 중국에게 반환하기로 하는데요. 1984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중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홍콩이 전부 중국에 반환되기로 하면서 더 이상 구룡성체의 관할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죠. 이로 인해 홍콩 정부가 구룡성체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홍콩은 구룡성체에 경찰을 투입해서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등의 조치를 하죠. 그런데 아무리 범죄자를 소탕한다고 해도 구룡성체는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네. 일단 불법으로 쌓아올린 건물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구룡성체 옆에 있는 카이탁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가 높게 솟은 건물들에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구룡성체는 홍콩 입장에서는 그냥 흉물인 거지 흉물. 결국 홍콩은 구룡성체를 철거하기로 했죠. 홍콩 정부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며 구룡성체에서 이주시켰는데요. 이때 27억 홍콩 달러, 한화로 약 4,570억 원의 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갑자기 쫓겨나는 것에 대한 반대 시위도 있었지만 더 이상 구룡성체를 두고 볼 수 없는 홍콩 정부는 1992년까지 사람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1993년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갔죠. 그리고 철거 과정에서 구룡채성이라는 현판이 발견되면서 이곳이 원래 구룡채성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알려지게 됩니다. 구룡성체 철거는 1994년 4월에 완료되었는데요. 그 자리에 뭘 지을까 고민하던 홍콩 정부는 구룡채성 공원을 짓기로 하고 공원 한쪽에 과거 성벽이 남아있던 시절의 구룡채성 모형과 사진자료 등을 전시해두었죠. 그렇게 현재는 슬럼가였던 구룡성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 수십 년 동안 무정부 상태인 공간이 있었다는 게 참 어이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좁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에 놀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